세계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해서 자막이 반사되는 듯한 효과, 타이틀이 반사되는 듯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일단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. 이 타이틀을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. 이렇게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시면 같은 요 타이틀, 자막에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. 이 상태에서 복사해준 자막을 이 3D 텍스트라는 걸로 만들어줍니다. 자, 3D 텍스트로 만들어준 이후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3D화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타이틀을 클릭을 해줍니다. 이 타이틀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, 초록색, 그 다음에 가운데 파란색 구심점이 보이고 위아래 양 옆에 이런 식으로 동그란 원이 보이게 되는데요.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원을 그대로 아래로 꺾어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회전을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위치를 다시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. 바로 아래가 될수 있도록요. 자, 이렇게 조정을 해주신 이후에 이 3D 텍스트 요걸 다시 꺼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겠죠? 자, 다시 위치를 조금만 더 조정을 해볼게요. 자, 이 아이폰의 비치는 화면하고 비슷할 정도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수 있도록 위치를 다시 잡아준 이후에 자,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이 자막을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. 본인이 원하는 연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말이죠.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